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년 1월부터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 IRS에 신고가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그 두 분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요즘은 뭐 현금을 써본 적이 별로 없네요. 네, 요즘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그 하드캐시, 그린머니를 사용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전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가 귀찮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카드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기술의 발달로 이제 점점 이 현금의 위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현금을 주고받는 것 대신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페이먼 앱을 그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터치페이를 한다든지, 네. 또 골프 라운딩 하면서 어떤 라운딩 비를 현금으로 주고받던 것 대신에 이제 이런 그 모바일 페이먼 앱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혀 비용이라든지 여행 경비를 분담한다든지 이런 그 개인적인 목적에다가 또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셀프 임플로이드나 이월커 그리고 인디펜던 컨택터 이런 분들도 그 돈을 주고 받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모바일 페이먼 앱이 있는데요. 네. 이런 앱을 사용할 경우에 1년에 총 거래 금액이 600달러가 넘으면 그 이제 국세청으로 신고하게끔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 거래는 제외되고 비즈니스 상품을 매매했거나 또는 서비스를 주고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해당되는 그런 그 거래에 대해서 총 600달러가 넘게 되면 이제 신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모바일 페이먼 앱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앱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요즘 이제 그 모바일 페이먼 앱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벤모라든지, 딜이라든지, 에티 뭐 이런 그 모바일 페이먼 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왔던 이제 페이팔이라든지 그리고 이베이에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렌트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모바일 페이먼 앱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벤모나 지지나 에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은행 계좌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개인 대 개인으로, 또는 이제 비즈니스 대 그 커스터머로, B2C, P2P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또는 비즈니스 대 개인으로 직접 은행 계좌에서 그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직접 연결이 돼서 페이가 이루어지는 이런 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간단한 그 개인 정보하고 은행 정보 입력으로 해서 자기 어카운트를 이제 개설하고 지인이나 이제 현금 거래자 이름, 전화번호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거래자를 서로 연결해서 이런 앱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인데요. 마치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 데뷔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 모바일 앱으로서 지난 한 그 2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더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조금씩 사용하다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아주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을 주고받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우선 그 늘 현금이라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100불짜리, 50불짜리, 20불짜리 이렇게 구분하면서 지급해왔던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눈에 보이지도 않게 숫자만 샌드 누르면 돈이 가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해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안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그 핀텍이라고 불리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보안 기능도 상당히 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냐면 요즘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심하게 불안함을 느끼면서 사용하지는 않죠. 대부분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와이어로도 보내고 또 그다음에 자동으로 페이먼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똑같은 보안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방법은 자신의 그 패스워드를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말고 좀 이제 길게 좀 만들어서 한 6개월마다 변경하면 좋겠죠. 예, 물론 이제 그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불안하게 생각하실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자주 바꾸면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지문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금을 갖고 다니면 잘못해서 뭐 지갑을 빼다가 돈이 흘릴 수도 있고 돈을 잘못 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그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보안 수준이 높아져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카톡 창으로요 모바일 앱 이용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네, 이용해 보신 네. 분들은 그게 네. 얼마나 편리한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좀 불안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보고 대상 금액이 600달러면은 굉장히 좀 낮은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우리가 1년에 현금 거래를 사실 그 600달러 정도는 정말 그 웬만한 학생들도 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수준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이 2021년 3월에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ct라는 거에 이제 근거가 돼서 사실 이 법의 그 주요 골자는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에게 과세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이제 세금을 좀 이제 걷어들여서 그동안에 이제 재정 적자를 메꿀 이런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 속에 이게 같이 딸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600달러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탈세 방지와 음성 자금의 이동의 차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불법 자금들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현금으로 움직이게 되죠. 현금은 표가 나질 않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바일 앱은 방금 이해하셨던 것처럼 현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국세청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그 빈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국세청에서 현금을 추적하는 것처럼 이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를 일반 소매업에서 크레딧 카드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의 그 크레딧 카드 매출이 신고되는 것처럼 모바일 앱도 거래가 많아지면 이제 신고하게끔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상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또는 기그 워커 또는 셀프 임플로이드 또는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과세할 목적으로 법을 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 그 소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달러라는 기준을 한 것은 지금 현재 현행 세법에서 1099을 발행할 때 600달러 이상을 발행하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1099을 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그냥 통일시켜서 정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래 신고를 IRS에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벤머나 지일과 같은 이제 모바일 페이먼 그 플랫폼 회사들이 그 이제 금액을 통계를 내서 그 중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분류해가지고 1099K를 발행을 해서 하나는 연방 국세청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관련한 얘기는요. 1099 관련인데요. 1099K를 받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금 그 1099K는 그동안 크레딧카드를 소매상에서 크레딧카드를 받게 되면 그 크레딧카드를 그 처리하는 그 회사에서 1099K를 발행해 왔는데요. 같은 형태로 1099K를 이 그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경우에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나한테 온 건지, 그리고 이 금액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금액과 맞는지, 그런 본인 거래가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1099K에 있는 금액하고 본인의 그 어떤 매상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게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 목적으로만 이 모바일 앱을 사용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말씀하신 1099K를 받았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지금 아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법이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진행을 이제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1099K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전체가 개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하고 개인하고 혼용돼서 숫자가 합해졌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사실은 발행하는 회사에 연락해서 해서 정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 뭐 큰 회사들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본인의 세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면 발행회사 연락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그런 사실을 호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099K는 그 모바일 앱으로 페이를 받은 사람한테 진짜 이 발행이 되는 거지,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불한 사람들에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돈을 지출한 사람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받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요금 돈을 받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가 600달러 이상 있으면 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거래 내역을 아는 게 중요하네요. 국세청 쪽에서는. 그래서 이 모바일 그 앱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사용할 때 그 목적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앱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거래일 경우에 뭐 Payment Between Friend이라든지, 또 거기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보면 이제 내 거래를 publicly 그 이 디스클로즈 좋다라는 게 있고, 난 이건 프라이빗 하겠으면 좋겠다는 걸 마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게 되면 이게 퍼블릭처럼 돼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처럼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출을 할 때 visible to sender and recipient only 이런 거에 마크를 해놓으시면 프라이빗으로 바뀌면서 그 지출된 사람하고 받은 사람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크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에 메모 같은 거 할 때 개인 목적이면 꼭 써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점심값이라든지, 골프 라운딩이라든지, 뭐 빌린 돈을 갚았다든지, 어디 입장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놓게 되면 그것이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조의금이나 축하금을 이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앱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출을 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조의금, 축하금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조의금이나 이제 축하금 같은 건 사실은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기프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즈니스의 어떤 서비스나 물건 산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메모들을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국세청하고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